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아, 저는 뭐 저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아,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자, 총리님.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를 제로를 만들겠다.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의원님 솔직하게 전혀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로로 만들어야 우리가 인정하는 게 3중 수소를 전부 다 배출을 못하게 해야죠. 배출 못하게 해야죠. 네? 어. 아니,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나 그거는 상식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께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시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또 마시지 않아서 야단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신다고 그러니까 또 그게 일본 편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성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총리님이 그것을 1500이 되는 거는 아, 과학자가 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 광화문에 한번 가보시죠. 광화문에.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나온 목소리 들으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그 한전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아니 말 못 들었는데 맞춰서 그렇게 저 된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저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대변한다는 거는 너무나 좀 논리가 이게 지금 저기 도쿄도쿄 홈페이지 가서 보니 사람한테 해로운 0.1밀리미터 왜 이렇게 그 일본 편을 듭니까? 1밀리미터의 안에 들어가는 일본 총리입니까?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난 의원님이 아, 일본 덕비덕록이에요.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서 의견을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다. 아니 그런 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 조용하세요. 아, 저리가 끊겨요. 조용하세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해왔는데 지금. 도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